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안동 임천각을 찾은 박삼두 국가보훈처장에게 도내에 국립보훈요양원을 건립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북권의 국가보훈요양원이 대구 달성군 하비면을 소재하고 있어 도내 국가유공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 장기 요양보험 혜택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보훈요양원을 도내에 신규 건립해 이용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로 인한 의료서비스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6.25 및 월남전 등 참전 유공자 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한도를 연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도지사는 경북은 가장 많은 2,267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했고 6.25 전쟁에서 낙동강의 방어선을 죽음으로 지켜낸 포국의 성지라며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이 존경받고 예우받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새명예부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